입력 2019.01 2412-18 OSEN는 한용석 기자, KT 위즈는호는 29일 미국 스프링 캠프를 출발해 2019 시즌을 향한 본격적인 당금질에 들어간다. 이번 캠프는 2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34일간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진행되며 현 지시각 3월 6일 오후 투싼을 출발해 LA를 거쳐 8일 오전 한국 시각 귀국한다. 이강철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13명 과주 장유한준, 박경수, 황재균, 광백호 등 선수 49명이 이번 캠프에 참가하며 2019년 신인 선수 중 이대은, 전용주, 이상동, 손동현, 이상투수, 고성민, 포수, 박민석, 내야수 등 6명이 캠프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캠프 초반에는 체력, 전술, 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강화하고 후반부에는 NC, 키움, 미, 국마이너리그 연합팀 등과 12차례 평가전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일 출국한 황재균과 23일 출국한 장 성우, 김재윤, 주권, 신병률 등 5명은 캠프지에서 자율훈련을 진행하며 금년 시즌 타격 코치로 영입된 샌디게레로와 외국인 타자 로아스, 외국인 투수 2명은 캠프 시작에 맞춰 현지에서 합류하게 된 /ORANG@osen.co.kr/copyright/hts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 무단전재 밑재